들어오시나? 계시나? 아 너무 아, 떨리는데. 잠깐만. 아직도? 아 들어오시나? 떨린다. 댓글 어떻게 읽는 거지? 오, 아직 오, 한 번도 아직 한 번도 안 들어오셨어. 오오오오 댓글 들어오고 있어. 우와 진짜 와, 조금 들어오시는 거 기다렸다가 인사 한번 하자. 와 진짜 점점 들어오고 계신다. 라이브다. 저희 이런 라이브 하는 거 꿈이었거든요. 나 진짜? 오늘 꿈 이뤘네. 데뷔도 이뤘어. 딱 2분 뒤에 인사할까? 2분 뒤에. 2분? 어, 댓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오 마이 갓. I love you. 우리 위시의 처음 위버스 라이브. 첫 위버스 라이브. 우와. 처음 위버스 라이브자 라이브도 처음. 우와 데뷔를 기념으로. 오. 우와 감사합니다. 40초 뒤 인사할까? 네. 오케이. 딱 2분 됐는데. 와 이렇게 전 세계. 그러니까 신기하다. 우와, 댓글이. 아니, 지금 뭔가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 하고 있다는 게 안 믿긴다. 그니까. 아 진짜 뭔가 하고 있는. 뭔가 거짓말 같다. 아, 하고 있는 거 맞아? 어 15초 남았다. 오케이. 15초 뒤에 인사할까? 감사하죠. 오케이. 이렇게 떨리지. 이렇게 떨리. 3초. 2초. 1. 오케이. 하자. 일본어로 한국어. 아 둘 다 할 거야? 응. 둘 셋. 주소월 여기 NC. 안녕하세요 NCT 위시입니다. 이번 거지? 이번 거지? 세 시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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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로 세노 투더 원 여기 N3 こんにちは NCT Wish です. 와 드디어 데뷔했다. 어땠어요? 데뷔 어땠어요? 이제 실감이 한 명씩 어땠는지 얘기해 볼까? 오케이. 형 먼저 얘기해야 되나? 저는 오늘 이제 저희가 계속 프리데뷔로 핸즈업도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주고 위고도 보여주고 했었잖아요. 아. 근데 오늘은 진짜 위시를 보여주는 날이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마음가짐이 뭔가 아 이거 진짜 잘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일단 그래서 너무 떨렸고 설렜고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간간이 저희 팬분들도 보여가지고 뭔가 감동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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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은 리크장. 저도 일단 너무 떨렸어요. 그치. 우리 다 긴장 네, 엄청 많이 했죠. 엄청 했어요 진짜. 근데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응 재밌었지. 네. 맞아. 진짜 재밌었어. 지금 왔는데요. 어떻게 어디서 보는 거지? 여기 모르겠어. 25.1K가 몇 명이지? 2,500. 오. 2만 2만 오, 5천. 엄청 많이 들어오지. 2만 5천 분. 우와. 그다음 료바. 소원 얘기해 볼까? 료바 오늘 그리고 롤모델인 도영이 형이랑도 같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오늘 소감이 어떠셨나요, 리오쿤? 아 근데 저는 일단 위시가 제일 많이 기대도 했고 기대를 많이 했고 떨리기도 했어요. 제일. 그렇지. 왜냐면은 우리 데뷔곡이니까 이제 너무 멋있게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첫 인상이니까. 네, 첫 인상이니까. 그 맞아. 위시의 데뷔곡이니까. 우리 여섯 명 다 그 그 딱 한 마음이었다 진짜. 그래서 얘기해. 그래서 더 얘기해줘. 그래서 그런지 신났고 재밌게 한 것 같은데 가끔씩
실패도 있었으니까 그쵸 그거는 거치고 저희가 오늘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맞아요 약간 진짜 연습 때 한 번도 안 했던 실수들도 좀 하고 그래서 뭔가 사실 저희 모니터링 할 때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많이 준비했는데 다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그래서 내일 완벽하게 더 멋있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완벽한 모습 그리고 내일 리버스 라이브 그리고 또 비욘드 라이브 비욘드 라이브도 있어요.에서도 저희 모습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오신 분들 외에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다음 사쿠. 어떻게 알았어? 네 일단 저희 목소리가 뭐야. 네 계속 해주세요. 아 그런 스타일이야? 그런 캐릭터? SM 다음에 하는. 오 안 들리는데. 데뷔 무대를 SM타운으로 그리고 또 그 도쿄돔에서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고 그치 그쵸 그쵸 코에데스시 코에데스시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 너무 많았으니까 그치 내일은 잘하고 싶어 맞아 맞아 진짜 같은 마음이다 다 똑같아 여러분들 저희 위시 노래는 어떠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오늘 오신 분 오늘 오신 분들 어떠셨나요? 일단은 저희 유시 소감 먼저 해요. 저는 재밌었어요. 일단 맞아 일단 진짜 재밌었어. 일단 재밌게 잘 했던 것 같아요. 멤버들이랑 같이 얼굴 안 나. 나는 댓글 읽고 있어. 귀엽네. 제이는? 저는 위시 할 때 인이어가 살짝 작았었어요. 그래서 팬들 함성 소리가 다 들리는. 아 환호 소리가. 너무 어땠어? 너무 좋은 반응을 해주셔서 감동이었어. 감동했어요. 무대를 하면서도. 맞아요. 그 웃음이 자동으로 나왔어요. 맞아요. 저희도 예상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위시가 제일 재밌었어요. 위시가? 그치. 맞아. 근데 나도 그것만. 근데 아, 나사도 재밌었어. 맞아요. 나사 때문에 좀 긴장 많이 됐어요. 위시 때도 많이 하신 것 같던데요. 어떠셨습니까? 그나마 위시가 제일. 그나마 위시가 제일 좋았다. 아 오늘 저희. 또 새롭게 해본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오늘 콜라보 무대도 해보고 그리고 립 그 토르코 처음 타보고 카트도 처음 타고 맞아 카트도 처음 타고 저희가 무대하기 전에 그 돌출 무대에서 무대를 하려면 그 전에 재밌었네. 카트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빨라 생각보다 빨라서 빨랐어. 바람도 시원하고 그때도 진짜 그래서 그때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어. 리허설 할 때부터 재밌었지. 맞아. 그때 맞아. 진짜 팬들 얼굴이 다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반가웠어. 진짜 재밌었어. 맞아요, 맞아요. 팬분들. 와 진짜 재밌었다. 재밌었어요. 근데. 진짜 재밌었어. 아 그 유 방금 댓글에 제 신발 비하인드 썰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저희가 트루코에 내려서 기다렸다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살짝 엉켜가지고 모르고 서로의 발길이 부딪혀서 이제 신발이 벗겨져 버렸는데 제가 그때 딱 생각을 했어요. 떨어진 신발을 보고 뭔가 찰나에 고민을 했는데 이걸 주워서 다시 신고 빨리 뛰어갈까?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미 댄브가 시작하기 1초 전인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신으면 늦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한 발이 맨발인 상태로 뛰어와가지고 춤을 췄습니다. 와 임기훈 밴 진짜 너무 잘했어. 이게 도쿄돔에서 양말 신고 댄브를 춘 가수는 형 손에 꼽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은 진짜 실수 안 하고 완전 멋있게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내일은
신발 등에 벗겨주는 거 아니야? 두발 맨발로. 근데 안 돼. 그러면 절대 안 돼. 맨발 추워. 차라리 그게 또. 차라리 그거. 나. 어 일본어로도 한번. 리코야 일본어 댓글 한번 읽어줘. 일본어. 아 안 보여. 너무 빨리. 지난 하나시대에 하나시마스 자. 하나시대 이마스. 오늘 来てくださった人いますか? 하트 してください. 하트. 그럼 잠깐 캡처 타임. 응. 스크쇼 타임 入ります. 이것도 창이라 좀. 아 이렇게 하는 거 맞지? 맞지.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여러분? 맞아요. 저희가 처음이어서 너무 조금 어색한데 아 갑자기라는데 아 오히려 좋으시다고요? 사쿠야 모기 위시 포즈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뭐 할까? 위시 위시 포즈 위시 포즈? 이거? 위시 포즈. 더블? 오케이 위시 나 아 동물 귀 포즈 해볼까? 오케이 무슨 아무거나 맨날 아무거나 하나 둘 셋 다 아 다 근데 오늘 아 신이네 막 그 빛 부를 때 진짜 떨렸어요. 그니까 료가 그 며칠 전에 이제 도영이 형이랑 같이 하게 되어서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어, 이거 어떡하지 막 이랬었는데 잘했어요. 그때 잘했어. 진짜 잘했어요. 잘했어요. 진짜 우리 료 잘했어. 우리 료 우리 말치즈 잘했어. 우리 말치즈 잘했어. 방에 들어와서 계속 연습했어요. 방에 들어와서 위시 끝나고 위시 바로 생각까지 연습하고 숙소 들어가서 빛 연습하고 빛을 근데 진짜 약간 SM 타운에서 빛 무대 하는 것도 진짜 약간 새로운 감정이 들더라고요. 뭔가 신기했어요. 항상 보기만 하다가 위에 올라가서 해보니까 어색한 부분도 있고 약간 진짜 신나는 기분도 있고 그랬어요. 맞아. 아 맞다. 오늘 도쿄돔 저희 처음 간 사람이 좀 있는데. 어. 저랑 도쿄돔 처음 가본 사람. 저랑 리쿠랑 제니는 도쿄돔 오늘 처음이었어요. 약간 진짜 웅장하더라고요. 보기만 해봤지 우리 그때 라스타트 마지막. 맞아. 아 그런. 아, 밖에서만. 맞아. 밖에서 와, 그 진짜 버스 타고 그런가? 가면서 진짜 크다 이랬는데. 언젠가 다들 지서고 싶다 그랬어. 맞아. 근데 진짜 벌써 데뷔 무대 그것도 심지어 데뷔 무대. 와우. 그러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는. 와 진짜로 선거. 아 내일 무대 빨리 하고 싶다. 내일 더 멋있게. 내일 진짜 완벽하게. 내일 완벽하게 더 빨리 하고 싶다. 오늘 진짜 정신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토르코도 처음이고 등장해서 막 걸어가는 것도 처음이고. 이 여러 가지가 다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캡처 타임. 자 이번에 무슨 캡처? 이번에 뭘로 할까? 나니, 그냥 얼굴 가깝게. 나니 시도 시데스카, 미나사. 사쿠야군. 사쿠야군, 나는 반 타이마시다. 아 사쿠야 오늘 케이터링에서 후르츠 산도 먹었나? 아 후르츠 산드? 그거 맛있었는데. 맛있었어요. 아이스크림 계속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 아이스크림 계속 먹고 있어. 아이스크림 계속 먹고 있어. 땅이 떨어졌네. 땅이 떨어졌네. 저 오늘 후르츠 산드 3개 먹었어요. 진짜? 나도 진짜? 3개 먹었어. 딸기랑 좀 맛있었어요. 딸기, 포도, 바나나. 바나나. 아 아니다. 사과. 형은 바나나 말고 사과. 사과도 있었어. 사과. 어 사과도 있었어.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딸기가 진짜 맛있어. 아 딸기 진짜 맛있어. 언제? 그 아침에. 진짜. 아 그리고 저랑 리코랑 아침에 먹은 햄버거가 진짜 아, 맛있었죠. 맛있었어요. 케이터링 진짜 맛있어. 내일 끝나고 또 맛있는 거 먹읍시다. 나 하면 못 먹어 아직. 댓글 좀 읽어볼까?
근데 이렇게 위버스 라이브 하는 거 맞나요, 여러분? 잘 모르겠는데. 우시군 노미김의 윙크 때 조금だけ見た. 응? 이순. 아이교, 애교. 애교. 애교는 쉽죠. 에? 아닌가? 캡처 타임. 애교, 아, 애교 포즈 캡처 윙크 타임. 윙크 시대 때 발달. 난 존재가 애교. 다 같이 해볼까? 존재가 존재 존재가 애교. 존재. 한번 보여줘. 하나, 둘, 셋. 자, 아이, 아이, 이렇게 참 어색할 때 이렇게 좋다.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시 씨 목소리를 좀 높여주세요. 네. 진생가. 아 근데 이걸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최근에 컨텐츠 찍었거든요. 거기서 유시 씨의 인생 역대급 큰 목소리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진짜 역대급.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저도 처음 들었어요. 내가 근데 유시뿐만 아니라 료도 그렇고. 료. 진짜 진짜. 사쿠야. 사쿠야는 근데 원래 큰 목소리 할 때는 아니지. 하지. 맞아 맞아. 요즘 뭔가 촬영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아 되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진짜 많이 그리고 찍고 있어요. 맞아요. 요즘에 진짜 많이 찍고 있고 찍어놨어요. 찍어놓은 것도 진짜 많아요. 찍을 것도 진짜 많고 찍을 것도 위시 많고. 뮤비도 진짜 볼 게 많을 거예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뮤비도 퍼포먼스 비디오도 있습니다. 네. 귀엽다. 아 이거 네 있다고 합니다. 그냥 있어요 있어요. 있었으면 좋겠다. 아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위시. 아 있었으면 좋겠다. 있었으면 좋겠다. 퍼포먼스 비디오 있습니다. 엄청 예쁘니까 기대해 주세요. 뭐 맞아? 한국 쇼케. 한국 쇼케. 저도 진짜 기대하고 진짜 있어요. 기대된다. 한국 쇼케에서 어느 무대를 할지는 아직. 다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엄청 많은 아 엄청 많은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그리고 새로 보시는 무대들 있으실 거예요. 기대 많이 기대해 주세요. 새로 나온 노래. 근데 진짜 새로에도 진짜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맞아요. 진짜 좋아요. 약간 미씨는 일단 되게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주셨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뭔가 진짜 저희의 그런 상쾌한 바이브랑 심지어 이게 근데 마냥 상쾌하지만은 않고 올드스쿨 힙합 딱 그 베이스가 비트로 깔려있잖아요. 그래서 무게감도 꽤 있는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위씨가 딱 저희 데뷔곡에 진짜 딱 잘 어울리는 팀명 그대로가 곡으로 나온 만큼 저희를 약간 자기소개하는 노래로 딱 적합한 것 같고 Sail Away는 아 부르고 싶다. 잠을 깨요. 세요에도 진짜 좋으니까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7일 뒤에 나오지. 이제 7일 뒤에 세로웨이 나와. 7일 뒤에 일주일만 기다리시면 세로웨이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시군 샤베떼 유시 전혀 샤베나 미소가 샤베나 닉쿠찬 감멘 코크호 맞습니다. 잘생겨. 네, 리크 형 진짜 멋있었어요. 아 그 오케이 워 메자메를 타는데 그 모니터링 했는데 야미데 구라사이 근데 오늘 진짜 다 너무 멋있었어요. 아쉬웠어요. 저도 좀 아쉬웠고 다들 다 아쉽죠. 사실 무대라는 게 만족할 수 없지만 내일 오늘은 더 나은 무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사도 처음 보여드리는 거여서 진짜 떨리긴 했는데 네, 나사 맞아요. 무대가 인트로도 오늘 추가됐거든요. 새롭게 인트로 어땠어요? 인트로 처음에 음원 받았을 때부터 사실 와 이거 무대에서 하면 진짜 멋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료가 그때 반응이 진짜 와 이게 SM타운이다 막 이랬었는데
SM 타운에서 본 그 인트로 그 많이 들어본 인트로 같아서 나 진짜 그때 설레 그때부터 이미 설렜어요 진짜 어 이씨 댄스 타임 어 가자 가자 아 여기까지 어 막배기로 조금 조금씩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버스 라이브 하는 거 맞겠죠 여러분? 어, 벌써 20분이네. 와. 어 진짜요? 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 그니까. 와. 스크립 타임. 어? 이거 뭐야? 뭐 붙였어? 로고? 가까이 가서. 반짝이 붙였네. 사쿠야도 붙였어. 막내 둘이만. 막내 둘. 아 이렇게 붙이고 빛 올라가는 거. 사쿠야도 가까이 가서. 하트 스티커. 하트 스티커. 하트 스티커. 부끄러워? 귀엽냐? 부끄러워. 귀엽냐? 귀엽냐? 이제 12시예요. 애기는 아기는 자야지. 아기들 자야지. 아기들 자야지. 맞아요. 사실 내일 무대가 또 있으니까 이제 라이브 근데. 재밌다. 재밌다. 진짜 재밌다. 재밌다. 진짜 재밌다. 저희가 앞으로 라이브 많이 켤게요, 여러분. 네. 자주 자주. 저희가 오시고. 오늘 처음이라 지금 댓글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빨리 지나가서. 네, 너무 빨리 제대로 못 읽고. 네. 못 읽고. 너무 빠른데. 네. 그래서 뭔가. 이거 되게 빨리. 너 내일도 화이팅 있었어. 정신이 없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가지 마. 가지 마시라. 가지 마. 아무도 간다고 안 했는데. 아니지. 어떻게? 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무대도 있기 때문에 내일 무대 또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진짜 더 오늘보다 나은 무대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라이브도 잘 봐주시고 네 오늘이야 내일 못 오시는 분들도 내일 라이브도 있으니까 잘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NCT Wish였습니다. 바이바이. 잘 자요. 잘 자. 오야스미. 오야스미. 잘 자시오. 잘 자시오. 바이바이.